너는 캐리어에 들어가면 항상 안전하고 재밌는 데를 많이 놀러가서 방금 이렇게 고개 돌리는 거 정말 킬링 포인트 아닌가. 이럴 때면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나오세요 나랑. 아이고 벌써 어디 가는지 알아가지고. 차 탈 때 멀미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라라를 대략 한 6개월 정도령에 입양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늦었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사회화는 3, 4개월 이전에 다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6개월에 제가 입양했을 때 크레이트 안에서 항상 칭찬하고 아이가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차를 타는 훈련도 했어요. 이 영상 검색해보시면 라라와 함께 크레이트에 차를 타고 주차장 한 바퀴 도는 영상들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제가 꽤 자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멀미를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랑하는 예블리님들이 자동차 타고 병원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멀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병원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면 뭐 3, 4개월 이전이면 좋은데 6개월령 입양했더라도 아니면 너무 선한 마음으로 나이 든 아이들을 입양해 주셨다면 그때는 크레이트에 넣고 지하주차장만 돌고 칭찬한다든가 지하주차장을 나와서 공원에 가서 또 신나게 놀고 다시 차를 탄다든가 짧게 짧게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멀미를 하는 친구들은 요즘에 여러 가지 멀미약이나 진정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지만 감사하고 행복하다. 다 왔다 라나야. 야 종이를 왜 먹어? 지금 나왔죠. 인간의 본성. 종이를 왜 먹어? 너 탓이야. 이 말도 안 되죠. 종이를 놓은 저희 잘못이고 저희 이 영상을 그냥 보내는 이유는 저희 집도 이런 일이 가끔 생겨요. 라라가 저희 집도 사람이고 인간이 키우는 건데 완벽하게 키우는 곳이 없어요. 라라가 막 떡볶이도 한번 물고 간 적이 있고 이런 종이도 먹고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지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자책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거는 용서가 되죠. 왜냐면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설사로 나올 수 변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두씨 같은 거 먹는 거는 좀 심각해요. 이거는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집은 아예 자두씨가 없고 자두가 없거든요. 복숭아도 아예 없어요. 이런 거 괜히 씨앗을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치킨도 정말 따로따로 패킹을 잘해서 버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이한테 뭘 음식을 준 적이 없더라도 TV 보시면서 잠깐 소파에 올려놓고 핸드폰 하러 가셨는데 그 사이 아이들이 먹는 경우 많이 봤으니까 자두씨나 복숭아씨는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숙소로 이제 지하주차장을 건너서 오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1, 2층 연결돼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진들도 뭐 다 하나하나 재밌었어요. 네. 이런 반려견을 환영하는 듯 뭐 이런 여러가지 아이들 액자 여기가 애견 동반 호텔이다 를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이제 실내로 들어왔어요. 딴딴딴딴 문을 열었는데 일단 뭐 좁지가 않죠. 여기 가격이 20만원 남짓으로 기억하는데 그 가격대 대비에 평창 호텔치고 넓어요. 지금 방금 봤죠. 문 열어주면 우리 라라가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죠.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그러면 저희는 서두르잖아요. 그냥 저희 할 일을 해요. 라라야 나와야지 뭐야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저희 할 일이에요. 저희 지금 정리. 그럼 라라가 알아서 준비가 되면 나와요. 근데 나와서 냄새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텔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시설도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켜켜이 쌓인 아이들의 냄새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라라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에게 처음 라라가 가면 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예 안 나와요. 무서워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마 다른 강아지들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소파의 흔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저희가 정말 비싼 돈을 내고 간 5성급 호텔에 저런 방금처럼 이런 흔적이 있다 그러면 잘못이지만 뭐 비용을 생각하면 뭐 저 정도의 호텔은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예하! 자 저희는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평창 리조트입니다. 평창 플리젠 리조트입니다. 여기 시설은 좀 어떤가요? 좋습니다. 좋습니까? 저는 별로인데요. 여기 직접 가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 플리스에서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웰컴하는, 이거는 꼭 필요한 거죠. 이런 거 좋습니다, 그죠?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강아지 배변 치우는 거 좋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여러 개 주면 좋을 텐데. 두 번째는 뭡니까? 물티슈. 물티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간식. 그 다음 패드. 괜찮네요. 네, 심플하고, 실용적이고, 이런 거 좋습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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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굉장히 불량식품이에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강아지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운동과 먹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주는 저 간식은 정제되지 않은 음식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제된 음식이라고 하면 제가 직접 삶은 닭가슴살, 제가 직접 삶은 계란흰자. 저희 라라는 계란흰자 잘 안 먹을 때는 삶자마자 약간 미지근할 때 후후 입으로 불면서 먹이기도 해요. 그런 음식들 아니면 야채 과일들, 물론 양을 굉장히 지켜서 먹이지만 저런 건 정제되지 않은 음식, 여행지에서나 먹는 음식. 근데 잘 먹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놔둘게요. 혹시라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다 먹으면 나라한테 너무 많은 양이라서 이렇게 작게 잘라보겠습니다. 작게 자르니까 안에 또 이런 게 있네요. 지금 테라스에서 본 풍경인데요, 좀 아쉽죠 풍경이. 왜냐면 이건 뭐 지극히 주관적이고, 저는 여행을 가거나 뭐를 할 때 워낙에 자연 이런 걸, 자연 속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한테는 되게 뭔가 시티뷰 아니면 되게 뭐 비싼 호텔 뭐 이런 시설 좋은 거보다 그냥 문을 열었는데 나무 숲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보면 뭐 나쁘지 않은데. 여기 보면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게 뭐 산이나 이런 게 보면 좀 좋은데. 들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날아 없네. 아무튼 테라스긴 하지만 앞집뷰라는 거. 앞집뷰 이것은 별로인 것 같고. 근데 여행은 뭐 맑은 공기 마시러, 공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나라가 이 환경이 다른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지 안 낯설어요. 그치? 네. 우리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면 나라가 낯설어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시설이 좀 부족하고 뷰가 좀 안 좋고 인간한테는 별로 안 좋은데 누나한테는 좋은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예쁜이들도 간식 주실 때 지금 저처럼 이런 거 한 번에 다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자세. 지금 이 자세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세예요. 허리가 이렇게 펴져 있고 고관절도 뒤쪽으로 가서 두 발로 서 있죠. 맨날 이 자세에서 먹을 걸 주다 보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이 자세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자세인데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10에서 30초 이내로만 하시고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무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자세를 한다고 고관절, 슬개골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디스크가 진단받았던 적이 있다면 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잖아요. 30초간 이렇게 운동하셔야 돼요. 아, 진짜예요. 이게 나쁘지 않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전화기가 되게 오래되고. 뭐지? What is that? 방충망이 뚫려 있어. 이거는 방충망이 틀어진 건데 다른 건 다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가격 대비 저는 일단 라라가 좋아했으니까 전혀 다 만족했는데, 이거는 혹시 여름 되면 우리 사랑하는 예불님도 여기 놀러 가셨을 때 모기 물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방충망은 꼭 뭐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만한 방충망. What is that? 비가 와서 뭐 그래도 산책을 하긴 해야 되니까 비 안 맞았으면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계속 있었고요. 여기서 곳곳에도 저희처럼 비가 와서 이 근방에서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행히 친구들도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나라빠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틀 시간도 해볼게요. 조비 나라 등장. 나라 등장. 산책을 마시고 형 얘기도 하시면 되겠죠. 나라 가봐. 5초 이상, 10초 이상 하는 게 효과가 있고 30초 이상 하는 거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무리하지 않고 나라를 존중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스트레칭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10에서 한 자세를 10에서 30초 뭐 하루에 3번에서 5번 이하로 한다.
그게 아이한테 유익함이 있다. 근데 오늘 제가 스트레칭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다양한 부위를 10에서 30초로 하루 3번 정도 스트레칭 영상하는 걸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촬영이 잘못돼서 살릴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럼 다시 촬영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라라한테 도움이 되지가 않으니까 오늘은 그만해야겠죠. 빠르면 다음날 하거나 다다음날 하거나 다른 날 촬영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하지 않고 이 영상은 없어졌는데요. 또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촬영해 볼게요. 아 귀여워. 귀찮아. 이렇게 여기가 슬개고 있는 것인데 슬개도 없고 기본 자세가 이게 아니라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 그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포인트가 이거죠. 그러니까 허리에 비해서 고관절이 뒤쪽으로 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빨리 걷기 위해서, 더 엄마랑 더 놀기 위해서, 친구한테 빠르게 가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 이렇게 고관절이 신전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그렇게 되면 자꾸 근육들이 짧아지는 거니까 나중에 허리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 한 번의 스트레칭을 꼭 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를 펴서 허리까지 신전시켜주는 거예요. 라라가 놀러와서 신났어요. 낯선 곳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 냄새가 좀 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바닥에서만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와서 소파 위에도 올라오고. 맥주는 캘리. 근데 병맥주가 맛있어요. 캔맥주보다. 놀러 왔으면 육개장 먹어야지. 그래, 육개장이 최고죠. 술 캘리. 먹는 건 육개장. 그러니까 뭐 타전이 타전.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저도 불안해요. 아, 떨어지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근데 저렇게 있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지금은 그냥 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착한 아이야, 봐봐. 아, 와, 얼마나 착한. 얼마나 그래서 착한 아이야. 맨날 내 방에다가. 감사합니다. 어이구, 정말. 겁이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죠. 같이 있을 때는 뭐라고 못하는데 그 나가시니까 바로 저 이렇게 계속 짓고 뭔가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뭔가 집을 지켜야겠다는 강박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저한테 초능력이 있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는 너무 안전하고 우리는 너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너가 이렇게 흥분하거나 짖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너무 짖어요. 그래서 가끔 어제 진료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아지가 너무 짖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도 몰라요. 저도 궁금하네요. 외출해서 들어왔을 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안 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놔줘봐, 뭐 어떻게 하는지. 미치겠다. 미치겠다. 갈 시간이에요. 나라 집에 갈 시간. 나라 집으로. 사랑하는 우리 딸 집으로. 굿. 굿걸. 좀 이따 만나요, 우리 차에서. 나라. 굿걸. 문 닫을게요. 문 닫아요. 놀라지 마요. 문 닫아요. 문 닫아. 좀 이따 만나.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비 온 다음에 이 청량한 공기와 저 하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서울 방면에 있는 광주 휴게소라는 곳인데 이제 휴게소 처음 이제 도착해서는 한 명씩 라라랑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희 말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야외에서 식사를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즐기고 계셔서 반갑고 좋았어요. 참 이렇게 낯선 곳에 자꾸 오면 라라가 자꾸 주변을 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정말 아이한테 다양한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집에만 있는 것보다 최대한 자주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음식의 냄새를 맡고 이제 음식에 관심을 보이죠. 이런 음식을 두고 어떻게 저희끼리 먹어요. 라라한테도 줘야죠. 다만
손톱만큼만 줘요 저는.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책 보고 있어요. 여행 보면 항상 책 보는 거 아닌가? 여행은 책 보러 오는 거잖아요.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여행 와서 책 보는 척. 근데 저는 실제로 여행 가면 책을 항상 가지고 가긴 해요. 아주 좋은 자세. 어떤 책인지 물어봐 줄래? 어떤 책이에요? 이렇게요. 광고예요. 이거 제목이 뭔 거 같아요? 타라투스트는 이렇게 말. 뭐라고 말했을까요? 글쎄요. 들어보고 싶다. 마츠만원? 마츠만원. 자라투스트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잘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 사회가 만들어 놓은 뭐 울타리, 굴레 이런 거 다 버려라. 너 삶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다. 너가 원하는 걸 찾고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라. 자라투스트라는 그렇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예불님들도 주변을 휘둘리지 않고 인스타에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우리 나라 안전해. 사랑해 안전해. 우쭈쭈쭈.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매일 스트레칭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나라 인사 빠이빠이.